면은 전을 부칠 때도 들기름을 식용유로 쓴다. 들기름은 오래 두지 않고 제때만 먹으면 산패를 방지할 수 있어 맛과 영양에 손색이 없다. 오영세 씨 식단엔 큰 변화가 있었다. 밥상에 항상 올라오던 돼지 비계와 소주 대신 등푸른 생선과 신선한 채소가 자리 잡았다. 변화된 식단에 적응하기 위해선 결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저는 체중 한 5kg 정도 빼려고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간식도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주 씨는 예전보다 자주 장을 본다. 라면과 과자, 반가공 냉동식품과 고기를 사던 예전에 비해 요리 재료 구하기가 훨씬 까다롭다. 아, 야채를 평소에 많이 안 먹어서요. 야채 이름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많이 배우게 된 것 같고요. 조리법도 좀 잘 모르겠는데. 두부와 채소, 그리고 참치. 이 생소한 재료로 요리를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그릇 가득 채소로 채워진 참치 회덮밥이 아직은 잘 넘어가지 않는다. 식구들과 떨어져 혼자 사는 김용환 씨는 어려운 점이 많다. 처방받은 식단인 계란 흰자와 신선한 채소 외에도 좋아하는 햄볶음과 어묵국을 추가했다. 그러나 나름의 원칙을 세웠다. 배달 음식을 배제하고 직접 만들어 먹되 최대한 끼니를 거르지 않아 폭식을 없앤다는 것이다. 그 프로그램 시작하고 나서는 시켜 먹은 적은 없어요. 일단 제가 하니까 어떤 재료를 어떤 방법으로 조리를 한 줄 아니까 그게 제일 마음 편하죠. 정상보다 20% 이상 웃도는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운동 처방도 매일 실천했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 중심으로 일주일에 5일 30분씩 처방됐다. 이번 기회에 아마 술까지 끊으려고 지금 뭐 결심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에 접어든 지 3주일째. 처방된 식단을 가장 충실히 지켜온 오영세 씨에게 반가운 변화가 생겼다. 체중이 많이 줄어들어 허리 통증이 씻은 듯 사라진 것이다. 지금 현재는 그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것이 말끔히 해소가 됐고 이제 앞으로 제 그 목표량 그 75kg까지만 뭐 달성을 하고 그러면은 진짜 뭐 조금 뭐 가식을 못해서 얘기한다면 아주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최정주 씨의 입맛도 많이 달라졌다. 올리브유로 볶은 채소, 그리고 근대국이 좋아지고 심지어 깻잎이나 상추의 고유한 향이 느껴지기도 한다. 전보다 그냥 그 야채를 보면 느끼는 두려움이 좀 줄었지요. 김용환 씨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예전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덜하다. 이젠 담백한 음식에도 좀처럼 허기가 지지 않는다. 냉이에요, 냉이. 냉이랑 우거지랑 조개랑. 식단대로 먹진 못하지만 일지 작성은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 본인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솔직하게 적는다. 김 씨에게 있어 식단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모밀국수로 때웠습니다. 굳이 나와 있는 음식을 정확하게 그대로 먹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한 번씩 눈길을 주면 그러니까 장을 보러 가서도 그 음식을 집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사실인 것 같았고 그리고 또 그 식단에는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그런 음식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또 안 나와 있는 음식에 대해서 눈에 안 익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손이 또 안 가고 예 그런 건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4주간의 실천 기간이 모두 끝났다. 참가자들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기대 반, 초조함 반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체지방이다. 오영세 씨의 경우 체중이 4주 만에 3.8kg이나 줄었고 그에 따라 체지방도 3.6%나 감소했다. 정상 체지방을 크게 넘어서던 참가자들이 정상화되고 있다.
최정주 씨의 경우 체중은 2kg 줄어든 데 비해 체지방은 7.6%나 감소했다. 두 참가자들과는 달리 김효환 씨의 체중은 오히려 1.2kg이 늘었다. 그러나 1% 정도 줄어든 체지방을 대신해 근육량이 2kg 정도 늘어 전반적으로는 좋아졌다. 이분들이 체중이 많이 나가고 그 몸에 체지방이 많았기 때문에 그 유산소 운동을 중점으로 한 운동 처방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했는데요. 4주 동안 이 세 분이 운동하신 결과 그분들의 체중이 감소하고 또 체지방률도 감소하고 또 오히려 또 근육량은 많아져서 아주 건강해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영세 씨는 참가자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혈액 속을 떠돌면서 병을 만드는 중성 지방이 대폭 감소했다. 4주 전과 후의 복부 사진이다.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지방인데 모든 심혈관 질병의 원천인 내장 지방이 32%나 감소했다. 피하 지방도 14% 줄었다. 최정주 씨의 경우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수치가 25% 감소했다. 최정주 씨도 내장 지방이 19%나 감소하고 피하 지방은 4% 줄어들었다. 김용환 씨의 LDL 수치에도 변화가 있었다. 약 8% 감소했다. 그런데 복부 사진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오히려 조금씩 증가한 것이다. 1개월이란 기간 동안 균형 있는 식습관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했다. 너무 어려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상시에 먹는 거에서 조금 줄이고 양을 줄이고 그리고 줄인 것보다도 질을 얼마나 좋게 하느냐죠. 관건은 빠진 체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시는 게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4주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몸은 달라졌다. 이처럼 좋은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하루 권장량이 650mg 정도인데요. 보통 이런 기름진 생선 100g에 오메가3 지방산이 최소 1000mg 이상 들어있으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만 이 생선을 먹으면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지방의 불균형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식탁의 변화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다수가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데서 비롯된 이른바 아침형 인간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상시간을 앞당겼을 때 우리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